나중에 이제 저기 이쪽 그쪽 관련 변호사들은 전문가 해보니까 이거 증권사 애들이 일부러 이거 사기친 거다. 이건 증권사 애들이 시킨 거다고. 왜 어떻게 되냐? 대부분 나중에 손익분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수수료로 다 나간 거야.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수수료를 빼버렸냐? 자, 그 당시에 이것까지 예약관 챙겨서 얘기하는데, 천신들이 말해보면, 천억 원 넘게, 천 몇백억을 넣었다고. 근데 천억이나 안 빼요. 그 당시에 천억 원을 맡겼어요. 계좌에다 대고.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얘가 이걸 갖다가,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자본금에 어떻게 돼요? 3배를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계좌에 천억 원이 바뀌었어, 증권사 직원한테.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쉽게 말해 레버리지 미술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3천억을 투자를 해버립니다. 야,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3천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게 닷컴 버블 때 어떻게 해요? 급락을 막 했죠. 이때 어떻게 물타기를 계속 한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 딴 데로 물타기인데 또 떨어지고, 다른 종목 또 이제 물타기인데 또 떨어지고, 욕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거의 빵까지 됐다. 뭐 그때 한 저기 잔고 계좌가 천억 원짜리가 십 몇 억까지 나중에 내가 자기는 믿고 안 봤대 계좌를. 근데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니까 천억 원짜리 계좌가 10억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천억 원짜리 계좌가 어떻게 해요? 10억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인한 거야. 그 전에 봤으면 스톱을 시켰을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그냥 계좌 안 보고 믿고 바뀐 거야. 이 양반 하는 말이 있어. 나는 투자할 때 한 번 믿으면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어. 사장님, 그 저기 믿으면 뒤에서 걔 맡긴 애가 나중에 딴 생각하게 돼 있다고. 끝까지 추적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그게 당한 거, 그게 당한 게 그거 아니냐고. 근데 이 양반 스타일 그래. 투자하면 맡기면 뒤를 안 보고 100% 믿어버. 주사장. 그 당시에 천억 원을 딱 넣고 맡겨가지고 계좌를 갖다 확인 안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요즘 막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 뉴스에 나오니까 닷컴 버블이 뭐 깨졌는데 나오니까 이제 불안하잖아. 그래서 계좌를 열어봤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억 원짜리 계좌가 10억 원까지 돈이 두 개가 정확히 빠진 거야. 이제 주사장이 이제 뚜껑 열고 이제 전화를 했어.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맥이 좋아. 이제 그쪽 전문가나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증권사에서 일부러 뺀 거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그걸 맡겼더니 천억 원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계좌를 갖다가 3천억으로 투자한 거야. 미수를, 쉽게 말하면 미수 파생을 시켜가지고 3천억으로 해서 투자를 했던 거야. 이게 어떻게 닷컴 상투 때 이렇게 이지를 한 거야. 그때 떨어지면 다른 계좌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이걸 물타기라도 폭스수저 물이 딱 떨어져서 그럼 딴 데로 옮겼다. 폭스수저 또 물 떨어져, 딴 데로. 폭스수저 물 떨어져. 물타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때 그것도 닷컴 그 IT 종목이다. IT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이 이걸 했던 거야. 자, 얘 딴에는 그래도 돈 벌라고 했겠죠. 자, 천억 원, 10억 되는 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증권사에서 시킨 거야. 3천억짜리를 갖다가 사고 팔고 막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사고 팔면 어떻게 돼요? 1%가 수수료가 떨어져. 증권사. 그러니까 천억 원짜리를 한 번 사고 팔면 어떻게 돼요? 1% 10억이 떨어져. 근데 얘네들이 증권사 애들이 그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천억이 아니라 3천억이죠. 3천억 갖다가 사고 파니까 그래요? 한 번 그냥 아무 주식이나 샀다가 팔았다를 하면 어떻게 돼요? 30억이 떨어지는 거야. 증권사. 이걸 시킨 거야. 이제 나중에 그 직원을 답답하고 나중에 얘가 잘렸어. 근데 잘리니까 회사에 대한 미련이 없죠. 그때 물어보니까 사실은 위에서 이사급 애들이 시켰다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
이제 얘가 나중에 회사에서 잘려. 자, 그런 사태까지 갔는데 안 잘리는 게 나. 잘려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았겠어. 채권관계. 손해배상, 소송을 얘한테는 이겼어. 증권사 상대로는, 저기, 승소를 못 이기고 패소를 했는데, 개인을 상대로는 승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빚이 있어. 부로사장한테. 그럼 어떻게 정기적으로 만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돈을 받아. 자, 돈이 나올까요? 나올 데가 없지. 어디 나와. 나중에 얘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부로사장 얘기를. 나중에 그 직원이 사실은 위에 그 저기 이삭급 애들이 그걸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스스로 빼고. 처음 이제 부로사장이 야, 너 증권사 이제 시킨 거지? 무슨 애들 시킨 거지? 막 찍먹으니까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잘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한다. 사실은 부로사장이 그때 내가 3,000억 그거 저기 원래 그거 미수 쓰는 것까지 그걸 허락을 안 했어. 순수한 현금만 하지. 근데 얘까지 속이고 미수까지 써버린 거야. 그거 누가 시켰냐? 이사들이 시킨 거야, 증권사. 왜? 지들 증권사 수수료 그거 해먹는다. 증권사 믿으면 안 돼. 얘네들, 노인네들 그 뒷돈 수여침입기 선수들이 있어. 이사급 중에 그런 애들. 믿으면 안 돼. 자,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어떻게 돼요? 부루사장 같이, 어떻게 해요, 지금? 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이런 데에 넘어가면 안 돼. 그 계좌 함부로 막히면 안 돼. 내가 뭐 주식에 천재고, 뭐 주식 30년, 50년 했다고 내 계좌 맡기면, 증권사 직원들이나 애들 맡기면 이지랄 할 수 있어요. 무서워. 그 당시에 얘가 이제 이실 짓고 얘기하는 거야. 회사에서 잘렸어요.